아, 압구정 YK 사회과의 김용규 원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절개를 얘기하는 거죠. 실리프팅이 아니라 페이스리프트 수술이 점점 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뭐 선진국형으로 서양 수술도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면 거상 사실 성형 수술이 어떤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굴 전체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를 좀 다루기도 하고, 굉장히 또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섬세한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되게 위험한 구조물도 많아요. 얼굴 안에 많은 신경이나 뭐 혈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우리가 뭐 수술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위험한 구조물을 피해서 수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수술하게 되는데, 우리가 안면 거상을 해서 수술한다면 대부분 스마스라는 거를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스마스가 뭐냐면, 이제 우리 원래 근육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의 근육들은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얼굴에 일부 근육들은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이 하나하나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싸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스마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 스마스라는 거는 위치가 피부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 밑에 이제 지방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스마스가 있죠. 이게 이제 스마스예요. 그리고 스마스 밑에 이제 중요한 구조물인 뭐 혈관도 있고,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안면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 안면신경을 다치게 되면 이제 얼굴이 왜 구안화사라고 해서 풍 맞은 것처럼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치게 되면 굉장히 조금 수술 후에 큰 데미지가 오고, 물론 뭐 많은 경우에 다 회복이 됩니다. 거의 뭐 99% 회복이 되는데, 심한 경우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데미지를 안 주려고 많이들 노력하죠. 그 스킨리프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데미지를 안 주려고 하는 거고, 근데 간혹 또 스킨리프팅도 어디 깊게 뭐 한다거나 잘못하면은 수술 후에 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정확한 레이어를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숙련된 의사라야지 그 층을 정확하게 볼수 있고 그 층을 따라서 수술할 수 있는 건데, 이 스마스라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지금 제 얼굴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쇄골에서 이렇게 하면 쇄골에서 이렇게 근육이 올라옵니다. 이게 활경근이라는 건데, 보통 짐승들 뭐 야생에서 목딱 물면 지는 거죠. 죽는 거죠. 경동맥이 파열되는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은 상당히 이제 두꺼운 근육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경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활경근이라는 것이 여기는 쇄골이 있으면, 이 활경근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턱하고 이 앞쪽을 이렇게 싸게 되는데, 이게 이 광대뼈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스마스를 입는 거죠. 여기가 근육에서 인대가 되는 것처럼 활경근에서 인대처럼 얇은 막으로 가는 스마스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층이에요. 같은 층. 이쪽은 근육이고 이쪽은 좀 얇아져서 이제 근막이 되는 층이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나이가 되면 점점 이렇게 앞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뺨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리프트라는 건 결국 귀 앞쪽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귀 뒤로 절개를 한 다음에 층을 잘 들어서 이 스마스라는 걸 찾아서 이 스마스가 노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스를 잘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보다 젊은 나이에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는 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윤곽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 골다공증에서 심해지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처진 거를 올리려면 실리프팅 가지고는 결국 안 되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늙는 어떤 노화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얼굴 뼈가 삭아서 얼굴 뼈의 볼륨이 줄어드는 게한 가지 요인인데 실제로 윤곽 수술이라는 게그 볼륨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서 바람이 좀 빠지면 쭈글쭈글해지죠. 근데 그거를 목을 풍선 바람 빠지는 곳을 꽉 조이면 다시 탱탱해질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처럼 꽉 다시 조여줘야 되는 거죠. 그 조여주는 게 이제 안면 거상 수술입니다. 그래서 안면 거상 수술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수술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이 스마스를 드는,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광대까지는 스마스를 드는 거고요. 이게 옆모습만 찍고 있잖아요. 정면 모습 있잖아요, 또. 그럼 정면에서는 이렇게 또 처지게 되겠죠. 눈이. 그래서 뭐 다크서클, 눈 밑에 주름.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런 방향으로 이게 당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 스마스는 이런 방향으로 당겨져야 돼요. 이런 방향으로. 또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당겨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단한 가지만, 뭐 위로 당기는 게 좋다, 뭐 뒤로 당기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원래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당겨줘야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컨셉을 얘기한 사람은 이제 미국에 있는 닥터 하루나라고 해서 그분이 컴포즈 리트렉터미를 얘기했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실제로 익스텐디드 스마스하고 컴포즈 사이 중간쯤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수술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면 거상 수술은 인식하면 되고요. 피부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느냐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스마스를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스마스를 무조건 많이 방해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뭔가 당기려면 어느 부분이 붙어 있어야지 당겨지지, 이걸 다 떼어버리면 이게 흐물흐물할 때도 당겨지지가 않아요. 어느 부분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술할 때 어느 부분은 붙이고 어느 부분은 떼고 이제 이런 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